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지수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S&P 500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장중에는 4,999.95%까지 오르게 되면서 지금은 5,000선 바로 코앞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미국 증시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자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이다라는 근거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외파적인 발언도 지금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도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고 개별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약간의 과제가 많은 시장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과연 오늘장은 어떻게 반영될지 모닝쇼에서 함께 힌트 찾아보시죠.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은 총재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주로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수잔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올해 후반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요. 다만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여부, 이 근거들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보스턴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지표와 전망을 신중히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정책 적절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준의 최근 전망처럼 경제가 연준의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더 많은 확신을 얻고 나는 올해 후반쯤에 정책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금리를 내림으로써 고용 안전 그리고 물가 안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콜린스 총재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올해 하반기쯤에 또 금리 인하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미국 연준 이사의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의 디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만족스럽지만 연준의 임무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약간의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지금까지의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만족스러우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쿠글러 이사는 정책 스탠스는 제약적이지만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는 한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라고 봤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냉각이 됐을 때 연준의 이 목표 범위 금리를 좀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역시나 금리 인하 자체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디스인플레이션 진행이 좀 정체가 됐을 때 현 수준에서 목표 범위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날 연설문을 제대로 보시면 금리나 시점이나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연준의 이사들의 태도를 살펴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 지속적인 모습들을 확인해야지 하반기쯤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하게 아직까지 내 예상은 불확실하다면서 2주 전에 했던 발언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8주 전에 자신이 했던 예측이 최근 일부 데이터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됐다면서 현재는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는 시각을 함께 보였습니다. 올해 얼마나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냐라는 이런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금리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소비 지표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미국 경제가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하는 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 자체가 이 탄탄한 경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스탠스를 보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카테고리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이 여러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그때쯤에 이 금리 정상화를 위해서 신호를 찾겠다라는 멘트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실까요?
네, 이번에 미국의 무역과 관련된 좀 새로운 지표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그동안 오랫동안 중국이 좀 차지를 했었는데 이 다시 한번 멕시코로 좀 추월이 되는 흐름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 중국과 관련된 무역 지표가 마지막에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멕시코가 꾸준하게 상승했고 이번에 추월하는 지표가 함께 확인이 된 것인데요. 미국의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은 7,7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7%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1.2% 정도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6% 감소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 폭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으로의 수출이 1,4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억 달러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수입액은 4,2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1억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 폭을 보시면 전년 대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수입한 금액을 보시면 전년보다 208억 달러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4,756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멕시코가 이 중국 쪽에 수입을 추월하게 된 이유는 미중 갈등과 같이 기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정학적인 부분 또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무역 뭐 이런 관련된 지표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한국과의 무역 적자 폭은 전년보다 8억 달러 늘어난 5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폭을 나타냈습니다.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 독일, 일본에 이어서 여섯 번째 최대 수입국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62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월 대비 증가했고요. 전문가 전망치에는 거의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